안녕하세요. 아주 좋은 봄날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벤트로 내놨던 창고 정리 이벤트로 내놨던 하이비와 스캔스픽 우퍼 조합이죠. 이 어떻게 보면 E3? 아, E3? 아니야, E4가 되겠네. E4. 그죠? E3까지 나왔으니까. 이 원이 한지, 우퍼가 한지 버전으로 나왔고 E2가 아마도 에톤 버전, E3가 거기 업그레이드 버전, E4는 우퍼가 스캔스픽 버전이겠죠. 요거는 아마 그 고객님이 그 전에 특주로 한 조를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 예, 내보냈고, 지금 이제 요 제품은 업그레이드 E1, E2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이제 다른 소리가 좀 들어보고 싶으시죠?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버전입니다. 엄청 호방합니다, 소리가. 잘 쓰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, 아마. 아마미에. 어느 카페에도 들어가 있고, 이게 상당히, 그러니까 호방한 소리가 나요. 지금 이제 제가 플레이를 시켜드릴 텐데,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. 시원합니다. 하이비 리본 트위터가 성능이 꽤 좋죠. 호방한 거로는 아주 뭐 따라잡을 수가 없죠. 자, 플레이 시켜보도록 할게요.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시죠. Hello, it's me.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'd like to meet. To go over everything. They say the time's supposed to heal ya, but I ain't no much need. 이 스피커 마음에 들어 하신 분은 인크로저가 Hello, 남아 있으니까요. can you hear me? 주문 주시면 됩니다. I'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이 소리가 younger 끌리시면요. and free. 시원하게 나오는 소리. I'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. There'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. 자, 여기까지는 다 잘 나오는 스피커들 많아요. 자, 여기서부터. 완전 뭉쳐가지고 요 앞소절까진 좋아요. 헬로까지는. 근데 그 뒷부분에 악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, 후렴 부분이 들어가면 아주 진상입니다. 이번에 제대로 재생이 안 되면.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. 잔향이 안 나오면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잔향,
뎁스, 안끼리, 이 옆끼리 문제가 아니에요. 안끼리, 뎁스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아주 그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귀를 찔러요. 아델 목소리가 이 허스키한 보이스가 초반에 악기가 없을 때 딱 드러날 때 너무 매력적인데 악기랑 섞이게 되면 이제 스피커에서 밸런스가 틀어지면 아주 쥐약이에요. 그래가지고 공간도 많이 타고요. 오디오 판매할 때 자살골 음악. 저는 이 곡 뽑습니다. 자, 두 번째. 제목이 재밌네. 자. 이 음악, 제가 퀴사스 좋아하는 노래인데, 옛날에 오디오 한번 틀다가, 삽! 저음 안 나오면 이제 브라스 나올 때 귀를 찔르죠. 그리고 음각도 넓어야 되고요. 브라스. 호방해야 재밌어요. 그때 비올라로 틀었다가 진짜 안 맞는 거죠. 비올라가 싫어하는 음원이에요. 별로 안 좋아하는. 미나가 잘 부르는데 땅고 가수 미나. 자, 오늘 이 곡 들으시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. 음악이 좋으니까 끊기가 싫긴 하지만 일을 해야 되므로 여기까지. 고맙습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홍디바였습니다.